도원이가 DF8. 오늘은 DF8 검사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DF1입니다. 오케이. 봅시다. 도원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왔는지. 5, 8. 열심히 했는데, 문장 카드는 테스트 기록이 없네. 뭐요? 테스트 기록이 바로요? 없네요. 문장 카드 테스트 기록이 없네. 자, 우리 같이 뭐뭐 하자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영하자.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오케이. 그랬더니, Sorry, I can't. Sorry, I can't go swimming. Sorry, I can't.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sick. I'm sick. I'm sick. I'm sick. Okay, sorry, I can't go fishing.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우리 도보 걸어서 여행 다니자. 네? 네, 그 놔두면 되고요. 선생님 보니까. 원래 자리에, 도보예요. 원래 자리에 놔둬주세요. 생소해요, 이제. 네? 오케이. Okay. 여기서 우리 걸어서 여행 Let's 다니자. go hiking.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Sorry, 그랬더니, I'm tired. Okay, sorry, I can't go hiking. I'm tired. Sorry, I can't. I'm tired. 와우, 준비 잘해왔어요. 설명. 자,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뒤에 무슨 시 오면, Go. let's 뒤에 무슨, 가자. Let's go. 그러니까 무슨 시도, let's 뒤에 무슨 시, 형사? 아, 이게 비동사입니까? 비동사. 형사님, 비동사는 형사님. be 있고, am 있고, is 있고, 형사님. are. 오케이. 그래서 let 뒤에 무슨 시 넣으면, 그렇지. let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무슨 뜻이 된다? 우리 같이 뭐뭐 하자. 다 같이 뭐뭐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수영하러 가자. Go hiking. I go swimming. go swimming 하면 수영하러 가자. 그럼 낚시하러 가자. 낚시? 응, 낚시하러 가자. 낚시하러 가다. Let's go fishing. 수영하러 가다가 go swimming이니까 낚시하러 가다는 Go go fishing. fishing. 그럼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그렇지. 그래서 go 뒤에 뭐뭐뭐 ing를 넣으면 뭐뭐 하러 가자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같이 하자고 뭐 하는 표현? 제안함. 제안하는 표현인데,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네. 오케이. 뭐 만약에 제안할 때는 오케이 이러면 되겠죠. Let's go swimming 그랬더니 오케이, Let's go. 뭐 좋아, 우리 가자.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뭔가 사정이 있어서 못갈 때는 거절할 때도 있죠? 네. 거절할 때저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하기는 했죠. I can't 뒤에 생겼던 말은, I can't go. 그렇지. I can't go swimming. 그렇지. 그리고 let 뒤에 하자씨가 오면 같이 하자가 되는 거고, can't 뒤에 하자씨가 오면, can't 뒤에요. can't 뒤에 하자씨가 오면 can't 무슨 뜻이, c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요. c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거부할 수 can't의 뜻이 뭐죠? can 할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c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수 없어. 없다. 아예 없다. 아니. 됐습니까? 난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I can't go swimm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저 거절한 다음에, 저 거절하는 이유가, 왜못 간대요? I'm sick. 왜못 간대, 우리말로? 아파서 못 아파서 가. 못 간대죠. 그러니까 미안해, 나는 갈 수가 없어. Sorry, 나는, I'm sick. I can't 뒤에 생겼단 말. can't 뒤에. can't 뒤에. I can't. I Sorry, can't. I can't 뒤에. I 아, can't. I can't go sick. I'm 그렇지. sick. I can't go fish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ck의 뜻은? sick? sick의 뜻은? 아프다. 아프다야? 아니요, 아픈. 오케이. 이게 아프다면, I sick 하면은 나는 아프다 이럴 텐데요. 여기에 M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sick의 뜻은 아프다가 아니고 뭐예요? 아픈.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아니, 이름 시? 헤이, 이름, 어떤 시? 어떤 시? 이름 시는 무엇이나 누구고요? 어떤 시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픈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M I N 뭐 붙이면? B 동사 붙이면? 저 B B 동사 뒤에 어떤 시랑 B랑 어떤 시랑 합쳐서 무슨 뜻 된다? 아픈 아니 어떤 시가 돼? 오케이 여섯 번째 설명한다. B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뭐가 된다? 나는 무슨 시로 바뀐다?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sick은 아픈인데 am sick 하면 뭐야? am sick 아픈 오케이 도원이 공부하는 버릇 중에 안 좋은 거 하나가 눈치를 너무 봐 눈치를 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눈치를 보고 아, 틀리면 또 새로 배우면 되지. M식은 아프다가 되겠죠. 방금 설명했죠. B 뒤에 어떤 식으로 뭐 어떻다 된다고. 네. 그럼 뭐 M식에 대해서 아프다겠지. 나는 아프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걸어서 여행 가자. Let's go. 화이팅. 오케이. 미안하지만 나 할 수가 없어. No. 나는 피곤해. I'm tired. 그러면 sorry, I can't. 집중 좀 해라. 집중 좀 해라. Sorry, I can't. Sorry, I can't. I sorry, I can't go hiking. 그렇지. Sorry, I can't go hiking. 그 다음에 tired의 뜻은 tired. tired의 뜻은 피곤한. 그렇죠. 피곤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M. A, B 동사 A.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돼? 합쳐져서요? 어떤 시? 또 설명한다. 일곱 번째 설명한다. 어떤 시 앞에 B 동사가 있으면? 어떻다! 라는? 하다시가 된다고 방금 얘기하고 또 얘기했어. 우습지, 고은아. 아니 그게 아니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습지. 아니야. 응? 아니야. 오케이. 과연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해야지 동원이가 알까? 어떻다라는 하다시로 바꾼다. 그럼 empire의 뜻은 뭐예요? empire. 피곤하다. 다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아, 오늘 시간이 있으면 두 개 해야 돼. 두 개 하지. 책이 지금. 없어요. 시간이 없다. 왜? 중국 출장 가야 돼? 네. 어, 그래? 어디? 태권도? 중국 출장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그 뭐, 핀란드도 갔다가, 아이슬란드도 갔다가, 그래야 되는 거야? 네. 와, 좋겠다. 가서 편지 좀 보내줘, 가서. 그래서 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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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야? Go. Go. 하자. 그럼 우리 가자는 뭐야? 우리 가자. Let's go. Let's go. Hey, 우리 지금 가자. Let's go new. Now. Now. Hey, 생각. 생각. 좋은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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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저거 참 훌륭한 생각이다. Let's. That's a great idea. Okay, 그다음에 피곤한. Tired. 무슨 시야? 어떤 시? 다시.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매우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very tired today. OK.
today. Today. You look very tired today. Tired. Okay, 우리 뭐뭐 하자. Let's. Okay, 우리 수영장으로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자.다음번에 맞출 생각을 하세요. 네? 너 다음번에 맞출 생각하지. 맞다 맞다 이거는 그만해도 돼. 다음번에 맞춘대. 맞다는 뭐 맞다 그렇지 뭐 이건 필요 없어. 그냥 다음번에 얘기해 주면 돼. 그냥 into the 그다음 뭐 water. 또도 그랬어. 필요 없고 다음번에 water 만나면 water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냥. 네, 자꾸 그게 나오네요. 버릇이지 뭐. 쉽게 안 고쳐질 거야. 그렇지. 맞다. 마치 옛날에 배웠다는 듯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옛날에 배웠으면 water 만나면 water라고 읽어주면 돼. 네. Let's go to the pool and jump into the water. 이러네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것. 물건 사는 샵. 샵핑이죠. 샵핑. 샵핑. 오케이. 난 쇼핑하러 가는 게 좋아. I like to go shopping. 잘 읽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하다. Swim. 무슨 시? 하다. Swim. 오케이. 그래서 그런 수영 잘 할 수 있어요. He can swim well. 그렇지, 잘 읽네. 그 다음에 물고기 낚시하다. Fish. Hey, 난 낚시할 수 있어. I can fish. Okay, 너 낚시할 수 있니? Can you fish? Fish. Hey, 그 다음에 낚시하는 것, 낚시하는 fishing. 우리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Okay. 그 다음에 조깅하다. 조깅. 조깅. 더 올 것 같은데요. 하다시죠. 하다시. 오케이. 그럼 매일매일 조깅해서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어. He jogging. 이게 조깅이 어딨어. 조깅인데. He jogs every day. Every day. 선생님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읽으면 돼. 왜 자꾸 내 눈치를 봐. 맞든 틀리든 읽어. Healthier. 그렇지. TH 나왔으니까 혀로 살짝 묶으면 되지. Healthier. He jogs every day, so he can be healthier. Healthier. Okay,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중인. 어? 이게 수임이야? 아닌 것 같은데. Swimming. Okay,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다란 말에 ing 선생님 막 설명할 때 좀 듣자. 네. 오케이. Swim의 뜻이 뭐야? Swim. 수영. 수영하다지. 아까 했잖아. 이게 수영하다지. 선생님 설명 좀 들어라. 네. 수영하다라는 하다시에다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뭐뭐하 는 것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다에다가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가 뭐였어요? 우리 수영하러 가자.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미안한. Sorry. Sorry. 어떻게 쓰면 되지? S-O-R-R-Y. 그렇지. Sorry. Sorry.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실수를 저지를 때 나는 미안이라고 말합니다. What? 네가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 선생님이 참견 안 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읽으면 돼. Okay, 도원이가 잘 하는데 도원이의 안 좋은 공부 습관 중에 하나가 자꾸 선생님 눈치를 보는 거야. 봐, 너 지금 잘 읽었어. 어? 알겠어? 네. 눈치 보지 말고 공부해. 네. I make a mistake. 너 아까 mistake라고 잘 읽었잖아. Mistake. I say so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깅하는 거, 조깅하는 중인. 조깅. 오케이. 하다 시에 ing 붙이니까. 조그가 조깅하다였죠. 뭐까지 쓰면. ing 붙이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게, 물건 사다. shop. 그러니까 물건 사는 중인, 물건 사는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쇼핑. 쇼핑. 여기다 ing 붙이면 되겠지. 오케이. 우리는 토요일마다 쇼핑해요. We shop on Saturday. Okay, we shop on Saturdays. On Saturday. Saturdays. Sink. Sink가 아니고 sick. Okay, 무슨 시죠? Sick.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누이는 독감으로 아파요. My sister is sick. Wait up. Door bed. Okay. 그래서 with. 자, th 나서 결혼 문구 with. bad. cold.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ld.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ld. bad가 아니고 bad. bad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도보 여행 하다. 응? hike. 하다 시니까 hike. Hike. Okay. 그다음에 도보 여행하는 건 hiking. Hiking. 잘했습니다. 시험 치고 패드 하세요. 4시에 가야 합니까? 그러면 짧. 그래도 빨리 와 그러면. 예, 해리.